안녕하세요. 한효수입니다. 찜통 같은 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바람 같은 시간이죠.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다문화 가정입니다. 요즘 다문화 가정이 점점 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맘때 꼭 필요한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다문화 가정이 사회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옆에 저 동남아시아 뭐 저 사람이 시집 왔다더라 이랬는데 이제는 저 그게 당연하게 되고 점점 더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노르웨이에서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다문화 내지는 다종교 사회에서 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큰 비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문화 가정의 남편, 또 아내, 그리고 자녀, 그 이웃까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와 함께 박사님의 강의 지금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다문화 가정 있습니까?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많아지고 앞으로는 아주 보편적이 될 거예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1이 다문화 가정이라 그러더라고요. 신문을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이 이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 시발은 농촌 남자들이 장가를 갈 수 없어요. 결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농촌으로 시집 가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된 것 같아요. 이제 그래 시작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하니까 동남아시아 쪽에서 노동 인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 그것도 큰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이 세계가 많이 교류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외국인이라도 서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정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자연의 흐름이에요. 이 자연적인. 우리는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흐름을 잘 타야 우리가 발전하고 잘 살 수 있지. 흐름을 역행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다문화 가정이라는 게 우리가 나아갈 흐름이에요. 이 흐름을 이제 우리가 잘 탈 때 우리 사회는 좀 잘 살 수 있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다문화 가정을 좀 생각해 볼 때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칫하면 좀 편견을 가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다문화 가정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중국, 뭐 베트남에서 동남아시아권에서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피부색도 그렇고 하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좀 편견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편견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가정을 좀 더 본질에 입각해서 이 다문화 가정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걸 볼 때 이 다문화 가정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 도움이 되냐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이렇게 풍부해집니다. 다른 문화권, 다른 종교, 다른 언어 이런 것들이 우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가까운 데서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살리면 우리가 세상을 좀 더 이해하게 돼요. 그러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문화 가정 출신이 있는 나라가 있겠죠. 그럼 그 나라와 어쨌든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이야기들이 거기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향력이 점점 커질 수 있어요. 나라만 크다고 큰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는 작아도 영향력이 많고 우리에게 호응하는 나라들이 많으면 우리는 힘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나라에서 오신 이런 분들이 우리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여기 와서 행복하게 살고 그런 것들이 자꾸 소문이 나면 우리에게 좋은 소문이 나겠죠. 그럼 우리는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나면 우리는 안 좋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이 다른 나라와 어떤 직접적인 연결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를 좀 더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좀 더 이래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물건도 더 팔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그쪽에 좋은 것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은 또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금 자녀도 많이 놓지를 않거든요. 저출산 아닙니까? 그때 우선 그럴 때 우리나라를 채워줄 수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이제 잘 살리면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는데 이걸 잘 못 살리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가정 이것을 좀 더 좀 넓게 이래 생각하면은 이걸 어떻게 풀어가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좀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어요. 또 우리나라가 안전할 수도 있고 아주 불안전, 아주 위험한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관점에서 이제 다문화 가정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네. 다문화 가정이 우리나라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들도 참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우리나라 위상에도 변화하는 데 크게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우리나라를 좀 호응하고 우리나라에 협조적이고 우리나라가 뭘 할 때 우리에게 좀 그 지원해 준 나라가 많으면 우리가 힘이 세져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잖아요. 네. 북한하고 대치해서 이 한반도가 상당히 뭐 지금 많이 안정됐지만 위험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른 나라에 우리의 재산이 많이 흩어져 있다든지 또 우리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의 편들이 많다면 그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계를 볼 때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제가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들은 게 호주가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네. 그 사람이 이제 제가 그 어디 수행 갔을 때 이제 호주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한테 제가 그랬죠. 당신 나라에서도 이런 종교적인 그 수행하는 그 프로그램이나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니까 우리나라는 작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 나라는 땅덩어리가 큰 나라다 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뭐 힘이 없다고. 근데 이제는 나라만 크대서 힘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 개인적으로 그때가 87, 8년경에 역사책을 제가 좀 봤어요. 이제 세계의 역사인데 두권 책으로 한 12권 된 건데 제가 한 4권까지 읽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사실사죠. 사실을 이제 쭉 열거하면서 역사를 설명하는 건데 물론 모든 역사는 사실을 제시하더라도 그것도 역사관이 들어 있긴 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역사를 이제 사실을 근거로 쓴 책인데 그걸 보니까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이 세계 문명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제일 처음에 문명이 발생할 땐 자연 조건이 좋은 데서 발생했어요. 4대강 유역에서 다 발생했어요. 근데 그 뒤로 세계 강대국이 된 나라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연 조건이 안 좋아도 다른 사람 생각할 때 저 나라는 힘이 센 나라가 될 수 없을 거야 한 나라들이 다 됐어요. 그리스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영국 뭐 스페인 다 그렇거든요. 미국도 처음에는 영국에서 그 다 건너갔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세계 강대국이 됐어요. 그리고 그 강대국이 된 나라들이 대부분 여러 조건이겠지만 자체 어떤 문제에 의해서 다 이래 이렇게 멸망해요.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거는 한국도 세계 강대국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제가 생각했어요 그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굉장히 패배주의가 많았어요. 저 어릴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한국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본을 따라갈 수 없다. 30년 뒤지고. 일본은 아무리 해도 미국을 따라갈 수 없다. 30년 뒤진다. 고로 우리는 미국을 60년 뒤진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이제 패배주의죠. 그런데 이제 그런 역사책을 보면서 이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이제 제가 느꼈죠. 그리고 보면 우리는 어떤 나라가 힘이 세면 그 나라가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우리 지구 역사시작부터 지금까지 한 번 강대국이 된 나라는 두 번 다시 강대국인 나라가 없어요. 만약에 된다면 이제 중국이 약간 그런 가능성인데 이제 중국은 또 그래 되기 어려운 요소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이래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열심히 해요. 특히 교육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래 이제 해외 여행도 하면서 보면 열심히 하는 나라가 잘 살아요. 잘 사는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점점 위상이 높아져요. 작년에 보니까 무역 규모가 우리나라가 세계 9위예요. 그런데 이제 무역협회에 계시는 분이 요 추세로 나가면 한 2, 3년 내에 5위권에 들어갈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세계의 중심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다문화 가정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생기고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우리 사회에 엄청난 부가 되는 거죠. 다른 나라가 일부러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잘 활용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지금
우리의 이 위상이라는 게 점점 저는 뭐 이래 높아져 간다고 봅니다. 열심히 한다면 그럴 때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잘 풀어나가야 되겠죠. 네, 사실 근데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상만큼 예. 또 다문화 가정의 행복 지수는 그거에 또 따라가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전해온 두 사연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있었던 우즈베키스탄 여자입니다.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단란한 가정, 번듯한 집, 다정한 남편의 모습이 아주 좋아 보여서 한국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가 시집 온 집과 남편의 모습은 드라마와는 너무 달라서 괴롭습니다.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박사님. 예. 그 두 번째 사연 또 이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 아들은 약간의 정신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가도 못 가고 어영부영 40살이 됐습니다. 한국 여자들에게는 장가 보낼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 동남아 쪽에서 며느리감을 찾아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두 번째 사연은 저도 진료실에서 많이 듣습니다. 네. 이제 제가 보는 환자 30대다.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와서 이제 이 한국에서는 결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제 외국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하는데 지금 두 가지 그 사연이 아주 그 전형적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 네. 드라마하고 우리 현실은 다르죠. 네. 그걸 현실을 보는 눈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와서 보면 다르죠. 네. 그러고 이제 어째 보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시는 분 중에서 한국으로 올 정도면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자기 인생을 정말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큰 분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왔을 때 한국이 자기가 생각했던 거 다를 때 어떻게 놓을지 모르죠. 그거는. 그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 국가에서 내지는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그런 그 결혼 상담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고도 오는 사람이 있으면 오지. 그렇지 않으면 와서는 불행이 기다리고 있다 볼 수 있죠. 결혼이라는 게 그 현실 아닙니까? 네.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형편이 비슷해도 결혼하면 어려운 점이 있는데 네. 이처럼 뭔가 엄청나게 다른 점을 가지고 왔을 때 두 사람이 과연 그걸 풀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한국에서는 결혼할 수 없으니까 이제 좀 못 사는 사람 데려오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뭐 이루어지겠지. 하지만 그쪽에서 오는 사람 생각은 다를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할 수 있는 너무 우리가 현실만 다 이야기하면 그건 안 되죠. 네. 뭐 서로 결혼할 때 약간의 꿈도 가지고 하지만 그 정도가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지면 문제가 당장 생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좀 잘 살리고 교육도 하고 그래서 좀 마음가짐이 바뀌고 예를 들면 사실 우리가 가서 이래 이제 사람들 며느리들 이제 부인이나 이 며느리가 되겠죠 하는 경우는 그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무슨 사람 고르듯이 이제 저쪽에서는 급하니까 그런 좀 그 굴욕적인 또 평등하지 못한데도 응하겠지만 와서 보면 다르죠. 네. 와서 또 이혼하고 뭐 다르게 살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잘 따져봐야 될 사안입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단편적인 생각이나 혹은 건전하지 못한 생각에서 출발한 성급한 국제결혼은 정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009년에 조사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해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가 12만 명이나 되고요. 그 가운데 여성이 87%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에서 한 40% 이상이 우울 증상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또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 남자하고 외국 여자가 결혼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87%고. 그중에 이제 40%가 우울 증상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른 삶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될 때 보통 우울한 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자기가 저 외국에서 그러니까 한국 남자하고 살 때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거 바라던 거하고 그 갭이 크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든 이제 줄여야 되죠. 줄이고 거기서 행복하게 가야 되겠죠. 예. 네. 또 이런 다문화 가정이 되면서 이런 가정에서 탄생한 아이들 수도 2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의 성장도 또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어른보다도 이제 아이가 사실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제 다문화 가정하면 우선은 부부를 좀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이를 생각해야 돼요. 아이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국민이 되거든요. 이 땅에서 자라는데 한쪽은 우리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한쪽은 외국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자칫하면은 아이들이, 이 아이들은 제대로 된 환경에서도 좀 성장하기 어려울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미 위험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큰다면은 자칫하면 잘못되기 쉽죠. 그러니까 걔들이 잘 커주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덕이 되는데 잘못 커주면은 문제가 상당히 되죠. 우리 사회를 이래 불안정하게 만들고 위협할 수 있죠. 만약에 우리 사회 불만을 가진 아이들이 커서 뭐 깽 조직이라도 만든다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부부가 우선은 잘 만나야 되고 또 거기서 난 아이들이 잘 커줘야 되고 그래야 우리 사회 우리한테 이제 이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다문화 가정의 자녀 가운데 일부는 또 네.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 정신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또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아직은 본 적은 없어요. 없는데 저 동료가 그러더라고요. 그 다문화 가정 애들이 이제 진료실에 오고 있다고. 이제 그분은 소아정신과예요. 저는 소아정신과는 아니고요. 근데 소아정신과에서는 아무래도 아까 2만 명 된다는데 걔들이 그래 나이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네. 뭐 커봤자 청소년이겠죠. 그러니까 걔들이 이제 주로 소아정신과를 가니까 소아정신과에 있는 정신과 의사들은 그런 애들 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서 아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구나 해서 뭐 책도 번역하고 쓰기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은 사실은 그 남하고 클 때 남하고 다르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네. 또 콤플렉스도 가질 수 있고. 그런데 네. 우선 다문화 가정 아이들 이래 보면은 뭔가 이 외모가 좀 다르잖아요. 네. 뭐 전혀 차이가 안 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다르거든요. 네. 우리하고 일본 사이에서 난 애는 별로 차이 안 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래도 무슨 외모부터 이래 좀 다르니까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게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아이가 그걸 감당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런 위험 요소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말씨가 우리하고 똑같지 않을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주로 이제 애들은 엄마하고 보낸 시간이 많은데 아까도 87%가 여자라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마하고 보낸 시간이 많은데 거기서 엄마가 말을 잘 이래 능통하지 못하고 좀 다른 말도 하고 이러니까 애들 말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말로서 통하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 이제 그거에 바탕을 해서 이제 친구 관계도 좀 문제될 수 있고 사회적인 인식도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애들이 뭔가 상처받기 쉽죠. 상처받으면서 뭔가 약간 자기 나름대로 삐뚤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 이제 학교 가면은 공부를 잘해야 좀 인정을 받는데 학업 면에서도 좀 잘못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요소가 그 아이들은 도움을 좀 필요로 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네. 네. 그리고 하여튼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 많아야 우리가 행복하지 네. 불만인 사람이 많으면은 네. 우리도 그 영향을 받죠.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저 같은 이제 정신과 의사 눈으로 볼 때는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상처가 안 되고 제대로 잘 크려면 뭔가 이래 많은 보살핌과 배려가 있어야 되죠. 네. 이제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이 부부가 어찌 보면 외국에서 오는 사람은 현실적이지 못해요. 네. 뭔가 꿈을 찾아서 왔는데 와보니까 아니고 여기 또 한국에서 외국 사람을 찾는 사람은 한국에서 좀 이래 제대로 나가질 못하고 조금 부족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부부가 제가 볼 때는 부부가 언어를 뭘 통할까 좀 걱정이에요. 무슨 말로 통할지. 뭐 그런 가운데 서로 간에 불만이 쌓이고 하면 가정이 안정이 안 될 수 있잖아요. 네. 안정이 안 되면 그 아이도 또 영향을 받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참 염려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네. 네. 그렇게 사회적 시선이라든지 또 친구 관계도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라다 보면 네. 청소년기에 이르러서 그런 스트레스가 과격한 행동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네. 또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이런 심리 상태는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박사님?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좀 특수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못 느끼고 자랐지만 얘들은 좀 특수한 거예요. 네. 특수한 상황에서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네. 우선은 사람들이 자기를 냉대하고 또 심하면 멸시하고 또 차별했다 하면 이 불만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사람에 따라서는 야, 내가 커서 복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안 그래요? 네. 복수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애들이란 것은 우선 힘하면 그야말로 힘센, 주먹센, 네. 그래서 이 폭력 이런 쪽으로 가기 쉬워요. 네. 그래서 좀 이래 불량스러운 애들하고 어울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우리는 지금 뭐 총기가 개인 소유가 안 되니까 다행인데 또 만약에 그런 것도 무기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복수심이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거는 우리 문화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문화에 대해서. 우리 문화를 이래 적대시하면서 자기가 가진 어떤 문화를 굉장히 우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문화란 게 우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열등한 게 어디 있고 서로가 다르고 그 환경에 따라서 그런 문화가 형성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화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기 문화를 숭배하면서 우리 주 문화는 좀 이래 안 좋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자기를 그냥 말살하고 동화되려고 하죠. 동화되려고 난 기존의 한국 사람과 똑같고 싶지만 그게 똑같아집니까? 똑같아지진 않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좌절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이제 지나치게는 너무 잘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너무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건 개인이 불행해지죠. 어디든가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마참 순리적이지 못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 기저에 깔려져 있는 심리적인 이유를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그런 정신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이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신경 써야 될 것과 또 지원 가능한 어떤 전략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래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의 동화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사람은 다른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다른 가운데 이렇게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으로 되게끔 도와주는 게 중요해요. 부모가 어머니가 베트남 사람이다. 그거는 그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의미를 잘 느낄 수 있게끔 그러면서 또 한쪽은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고 자기가 있는 곳은 한국이고 한국도 또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뿌리나 자기의 어떤 배경도 소중히 하면서 또 현실도 생각하고 해서 잘 이래 이제 그 적응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책 같은 걸 봐도 이제는 동화 정책보다는 이 통합적으로 다른 가운데 서로 어울려 사는 쪽으로 가요. 네. 예. 그래서 우선은 이제 뭐 여건만 된다면 만약에 어머니가 베트남 사람이고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라면 베트남어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게 좋아요. 베트남어도 잘하고 베트남 문제도 잘 알고 그러면서 한국 문제도 잘 알고 이제 한국 사회도 잘 알고 그렇게 자기의 어떤 뿌리나 그 자기의 어떤 현실 아닙니까 어쨌든 네. 그런 것을 좀 소중히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게 우리 사회도 훨씬 이득이에요. 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도 미국 갔을 때 처음에는 영어만 했어요. 한국말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살아남는데 이제는 이제 한국말을 열심히 배워요. 한국말 못하면 취직이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 아는 사람인데 저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갔죠. 미국 쪽으로 캐나다 미국 쪽으로 갔는데 그분이 그래요. 여자분이 자기는 한국말을 미국말을 배우지도 않고 하나도 안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무조건 애들한테 한국말 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와서는 그게 자기가 제일 잘한 일 같아요. 한국말 잘하니까 애들이. 한국말도 잘하고 자연히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자연히 처음엔 야 이래가 내가 애들 망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제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뿐이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렇듯이 이제 마찬가지 경우예요. 마찬가지로 두 나라 말을 한다는 건 굉장히 개많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미래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잘못하면 자기 엄마를 좀 멸시할 수도 있거든요. 안 좋게 보고.
예. 그런데 그걸 소중히 할 수 있는 그런 이 정책들을 우리가 이제 펴나가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밖에 좀 더 예. 지원해 줄 수 있을 만한 전략들이 더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도움을 줘야 돼요. 도움은 구체적으로 줘야 돼요. 받는 사람이 고맙다 할 수 있게 줘야 되는데 이제 그 구체적으로 봐서 어떤 애들은 옷 입는 게 좀 티가 난다든지 그럼 그런 것도 이제 조언해 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말이 좀 서두르면 말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될 거고 네. 그다음에 그 어머니가 한국 문화를 아직 잘 모른다. 네. 오래 살아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온 지 얼마 안 돼 잘 모른다 하면 그 사람들한테 요렇게 요렇게 하는 게 좀 좋겠다 하고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 주는 게 좋죠. 이제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그 나라 문화에 자부심을 갖게 하는 건 좋다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자기 나라 아무래도 엄마가 그 베트남 예를 든 베트남이든지 뭐 필리핀이든지 나라에 대해서 해주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국가라든지 단체에서 그 나라에 대한 걸 이래 좀 가르쳐 줄 필요가 있죠. 네. 그 문화가 이렇고 또는 그 민족이 이렇고. 그다음에 거기서 성공한 사람들, 참 우수한 사람들 그런 모델들을 이래 이제 쭉 이래 잘 이래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래야지 걔들이 아, 내 뿌리가 이렇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겠죠. 네. 네. 그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서 문화적 전통을 존중하도록 격려하는 네.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 이제 문화적인 거를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이 학교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래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학교에 시골 학교 같은 경우는 다양한 그 저 출신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럴 때 오늘 뭐 베트남에 대해서 이래 이제 저 뭐 영화도 보여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교육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네. 이제 공식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비공식적으로 아이한테 뭐 책을 이래 준다든지 책을 읽고 토론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 나라 전공자하고 이래 뭐 만나게 해준다든지 하는 그래서 좀 이 그런 교육을 이래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으로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그 나라 문화에 이제 또래 다른 애들도 참여하게 해서 그 문화 행사할 때 참여해서 아, 저 나라 문화도 참 좋구나, 재밌구나, 저럼 이렇게 되구나 하는 것들을 그 아이들 사이에서도 좀 이해하고 아이들도 이제 좀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가져야 될 거예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정에서 혹은 더 작게는 개인이 이렇게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도울 수 있는 방법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박사님? 그렇죠. 뭐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선은 생각해 볼 게 이제 국가에서 해야 될 게 있겠죠. 행정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은 뭐냐면은 동사무소든 구청이든 뭐 면소재든 거기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뭘 해야 되겠죠. 네. 이제 그렇게 도울 수 있는 뭘 할 때는 이 다문화 가정 출신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제가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노원군과 거기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분이 그분이 이제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그 임시직으로 이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잘 알 거 아닙니까? 그 입장을. 네. 입장을 잘 아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이제 도우게끔 행정적으로 그런 사람을 아예 채용을 하는 거죠.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은 뭐가 필요한지 알잖아요. 우린 네.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게 필요할 거다 했는데 그 사람 필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겪었던 거기 때문에 잘 알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걸 이래 직접적으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예산이 허용된다면 많이 뽑아서 전국 각지에서 그렇게 도와주면 참 좋겠죠. 네.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 저, 아이들이 학교를 오지 않습니까? 네. 이제 학교에서 지원하는 게 또 하나 있겠죠. 학교에서 이제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 해서, 그런 애들한테 필요한 거. 예를 들면 이제, 한국말이 좀 서투르면은 한국말을 이제 가르쳐 준다든지 또 뭐 부족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럴 때 방과 후에 학과든지 언어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를 어쨌든 이래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래 할 때 아이들이 아 나는 열등해서 또 그 이제 열등한 애들끼리 모인다 이런 인식이 심어지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교사들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제가 이래 보면은 이 우리나라 사회나 어느 사회든 안정되려면 세 가지가 안정돼야 돼요.
뭐 세 가지 내진 네 가지인데 첫째가 부모가 안정된 부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잘 길러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부모 밑을 떠나서 이제 일곱, 여덟 살 되면 학교로 가잖아요. 그럼 이제 학교에서 또 걔들을 잘 해야 돼요. 부모가 좀 잘못해서 좀 문제가 있으면 학교에서 이제 설거지를 한다 할까. 거기서 잘 또 마무리 지으면 돼요. 근데 부모한테 실망한 애가 학교 갔더니만 역시 선생님도 믿을 거 못 된다. 그럼 얘는 이제 사회 불만을 품겠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정신과에서는 그 초자아라는 게 있거든요. 초자아에서 양심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거는 나쁘다, 이거 하지 마라 하면 아이는 이제 그걸 자꾸 보다가 이제 자기 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 부모가 자기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초자아라 그래요. 그 초자 역할을 하는 이제 사람들이 부모,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나 선생님은 다르게 봐요, 사람들이. 다르게 본다는 건 그만큼 힘을 많이 부여한 거예요. 그리고 영향력이 커요. 사실 우리 부모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부모를 다르게 보잖아요. 우리도 다르게 봤고 그만큼 영향력이 큰 거예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도 다르게 봐요.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래서 교사, 그다음 이제 사회 정치 지도자들 있죠. 그 사람들도 좀 우리가 특별하게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사회를 잘 바치고 있으면 사회가 안정돼요. 그 다음에 성직자. 이제 요 정치 지도자는 조금 예외고 요 세 그 저 부모, 교사, 성직자는 초자의 어떤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계층과 이제 플러스 정치 지도자가 잘 돼 있으면은 그분들은 이제 그 영향력이 크거든요. 네. 거기서 추가한다면 우리 같은 치료자. 치료자도 좀 특별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잘 알고 노력한다면 세상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선 학교에서 아이들을 학교에서만 정말 여기는 차별도 없고 정말 나를 한 인간으로 존중해 주구나 하는 그런 느낌과 경험이 있으면 또 많이 순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방과 후에 언어도 지도할 수 있고 부족한 걸 지도할 수 있겠죠. 네. 우리도 사실은 미국 가서 그 2차 언어라 해서 그 교육을 또 받거든요. 네. 이제 영어 또 교육을 받아요. 그렇듯이 이제 얘들을 또 그래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은 보면 이 대학생 멘토링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대학생들 중에서도 이런 어려운 애들 돕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자원자를 뽑아가지고 서로 이래 붙여주는 거죠. 하면 얘들이 성의껏 해서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고 그러면 도움받았으니까 고맙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런 좋은 마음 가진 사람도 많거든요. 그걸 네.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불교계에서 자부심을 가질 만한 뭐 일을 하나 했어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지만 108산사 순례 기도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제 이끄시는 그런 건데 절을 108개 이 절을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네. 이래 이제 요번에는 이 절 찾아가고 다음에 이 절 찾아가고 그런 어떤 불교 수행을 하나로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거기서 뭘 했냐면은 108 다문화 가정 결연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느 절을 찾아간다면 그 절의 불자하고 이 다문화 가정 불자 중에서 원하는 사람하고 자매 결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문화 가정 그 사람들은 좀 젊을 거 아닙니까? 네. 요 이제 이 나이 드신 분하고 이렇게 모녀의 어떤 정을 맺는 거죠. 이렇게 인연을 맺는 거죠. 그것을 108 그 인연을 맺어 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래 친하게 지내고 또 어떤 사람은 한국에 시집 와서 자기 나라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많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세 사람을 뽑아 가지고 친정 나들이 하게 해줬고 그건 제가 볼 때 굉장히 그 참 좋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 출신이 보면 동남아시아가 많거든요. 네. 동남아시아에 불교 국가가 많아요. 네. 근데 여기 와서 예를 들면 기독교 가정에 시집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자기 종교 생활도 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종교로서 또 서로 연결시켜주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확대된다면은 좀 더 이래
서로 잘 이래 아무나 시키면 안 되겠죠. 서로 이래 잘해서 맞겠다 싶은 사람 맺어주면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6월 달에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 다문화 가정 애들을 한 1년간 악기를 하나씩 배우게 해서 38명을 여러 나라에서 온 애들이죠. 해서 음악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1년간 어떤 애들은 뭐 바이올린도 배우고 어떤 애들은 뭐 타악기도 하고, 그래서 1년 동안 그걸 하고 여러 나라 애들 출신이 모여서 이제 그 저 음악회를 하니까 사람들도 와서 보고 또 언론에 취재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그게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도울 길은 많아요. 많고 도우면서 또 우리도 배우는 거죠. 배우고. 예. 그래서 이제 자꾸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 고맙다. 참 한국이 좋다 하는 그런 걸 느껴야 되겠죠. 네. 아까 좀 전에 그 박사님께서 자매결연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우리가 알려줘야 되고 또 도와줘야 될 것도 참 많이 있긴 하지만요. 네, 네.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뿐만이 아니고 그의 네. 친구들도 네. 그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문화적 경험이라든지 지식 같은 것도 좀 함께 공유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들도 좀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까도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가 넓어질 수 있거든요. 사람의 이해 폭도 넓어지고 또 새로운 언어도 배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라와 교류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그런 이웃에 다문화 가정 애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나라 문화를 우린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또 배울 수 있게 되고 또 자기 폭이 넓어지고 우리가 요즘 애완동물도 많이 기르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동물에 대한 이해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또 우리가 좋은 것도 알 수 있듯이 우리와 다른 어떤 문화권, 언어권 그 걔들과 놀면서 우리도 좋고 또 걔들도 좋은 걸 느끼고 얼마든지 우린 좋아질 수 있죠. 네. 네.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제도들의 이런 지원과 예. 더불어서 또 예. 외국인을 포용해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박사님. 그래서 사실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다문화란 거는 다종교도 포함합니다, 사실. 네. 노르웨이에서 그 끔찍한 사건이 어느 나라에서는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문화, 다른 종교에서 서로 공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사회가 안전해져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가진 굉장히 좋은 특성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외국인을 좀 환영하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한테.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타종교와 이래 공존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이 여러 종교가 있으면서 이렇게 어떤 평화롭게 지내는 나라는 드물다 그래요. 다른 나라에는 굉장히 그 종교 간의 분쟁이 심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슬람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슬람, 기독교, 가톨릭, 뭐 불교, 힌두교 뭐 다 있는데 큰 일은 없잖아요. 요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살리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 이제 다문화 가정의 어떤 공존하는 사회의 모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떤 인도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국 와서 굉장히 편하다 그래요. 왜 편하냐 하니까 우선 외국인을 이래 적대시하지 않고 잘 받아줘 환영하는 분이고 그다음에 종교가 이래 잘 이래 공존하고 있어서 참 자기가 편하다 하면서 자기 가족 어떤 사람은 미국도 가 있고 캐나다도 가 있는데 한국에 사는 자기가 가장 만족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 이어가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박사님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함께 고민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께 큰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예. 오늘 다문화 가정에 대한 강의 쭉 들려주셨는데 예. 오늘 강의의 핵심을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될까요? 먼저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 된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문화 가정 사람들이 여기 와서 행복하고 편안할 때 우리도 행복하고 편안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돕고 또 우리도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느끼지 않게끔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저희들도 좀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욕망의 극복. 네. 예.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활력소도 되지만 자칫하면 우리를 불행하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욕망을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해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네. 욕망에 관한 강의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몸도 마음도 편안한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